보호망. 저 보호망이 단돈 만원으로 유담 4천만원 가입이 되는 플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강력한, 네, 보호망이 가지고 왔어요. 아주 강력한 보장은 보호망 생명 안보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산한 통합보험 암플랜. 업계 최고 암심사 기준이에요. 우울증, 공황장애, 장애투약도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뇌혈관, 심혈관, 관절염, 고지혈, 골라 뭐든지 6개월 무할증 인수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계약 또한 연계 조건이 없어요. 타사처럼 뭐 상해 사망, 후유장애, 뭐 입월당 다 필요 없고 주계약 연계 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한 유사함 4천만원,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진단비라면 뭐가 있을까요? 암보험 안에 암진단비도 있고 암수술비도 있고 입원비도 있고 재진단비도 있고 소액암도 있고 표적항암도 있고 고액암도 있고 세기조절도 있고 가티도 있고 암제도 있고 암방사도 있고 암치료치료비도 있죠. 아휴, 숨 안 쉬고 하니까 힘들다. 네, 이 모든 게 우리 암보험 안에 가입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이슈상은 항암 약물 방사선과 암 직접 치료비예요. 일단은 암환자 치료비의 94%는 항암 치료 중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암으로 입원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암 입원한 사람들 봤나요? 요즘에는 수술하고 3, 4일 퇴원한 다음에 다 통원 치료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21년도 암 치료 연보죠. 서울 아산병원에 보면은 암 치료 같은 경우 보면 방사선, 약물, 수술, 암 치료가 거의 94%가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단돈 만원으로 유사암 4천만원 잠시 후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급한 거 아닌가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밑에 보시면 암 환자 중 10명 중 9명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일단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21년 12월 달에 담도암 사기 진단받으신 40대 가장이에요. 연세 세브란스병원 최초 수술 안 하심, 항암 약물치료비만 진행했는데요. 최초 입원 이후에 통원만 22년도 통원 한 해에 약 30회 정도 했대요. 여기 보면 간도 있고 담낭이 있고 여기 보면 간무부 영역 담관이 있어요. 원위 담관도 있고 체장이 있고요. 여기 밑에는 12장 유두부가 있고요. 그런데 요 부분에서 일단은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상급 종합병원 암 통원비. 우리가 요즘에 입원 안 하고 요즘에 통원 많이 하잖아요. 상급 종합병원 암 치료 통원비가 최대 30만 원이 연간 30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암 직접 치료비는 30만 원, 그리고 소외암 직접 치료비는 15만 원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암 직접 통원비는 최대 15만 원. 소외암 직접 치료비는 최대 7.5만 원. 요렇게 해서 암 직접 치료비도 최대 15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됐다는 겁니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 암 치료 통원비는 최대 45만 원까지 타사 합사 5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증권 분석 결과에 암 보장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만을 위한 암 통원비 40세 남성 기준으로 상급 종합병원 일단은 암 직접 치료비가 회당 45만원, 보험료가 23,824원인데요. 요런 부분들 엣지생명의 암 직접 치료 통원비 15만원과 상급 종합병원 암 치료비 특약 30만원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보험료가 23,824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는 좀 잘렸는데요. 30세, 40세, 50세 거의 다 보험료가 2만원에서 3만원 사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암 치료비의 핵심 암 통원비, 항암 약물 방사선 보장 플랜인데요. 이런 모든 게 암 직접 치료비와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항암 약물 방사선,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한데요. 요즘에는 항암 약물 방사선, 요런 특약으로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특약도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넣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 직접 통원비 15만 원, 상급 종합병원 암 통원비 30만 원, 연간 30회로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다사랑 통합보험 합산은 45만 원,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특약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암 치료비 핵심은요, 항암 약물, 암 직접 치료비 통원비예요. 그래서 주기약은 100만 원, 암 진단비 일단 3년 갱신으로 넣어드렸고요. 소외감도 넣어드렸고 표적함도 넣어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암으로 통원하면 15만 원, 상급 종합병원 통원 시에는 30만 원, 항암 약물 방사선은 2천만 원. 그래서 연계 조건 없이 암 통원이랑 항암 약물 방사선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넣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암진단금이나 소외감, 유사암 많이 가입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 통원비나 오른쪽에 보면 다빈치 로봇 수술, 아니면 세기조절, 카티, 특정 항암, 호르몬 이 모든 걸 넣으셔도 10년 갱신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쏠쏠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8,117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일단은 비갱신형, 갱신형, 암 복칭이에요. 오늘의 주제예요. 잘 보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분 안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돈 만원으로 유사암 4천만원, 갑기, 경제, 각각 4천만원이니까 4, 4, 16, 1억 6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억 6천만원까지. 자, PMP님, 와, 30회요. 원래 저렇게 병원에 많이 가야 하는 거예요? 병원에 많이 갑니다. PMP님, 어이? 네, 맞아요. 자, 머스크님, 부모님 60대인데 유사암 얼마까지 가입이 된가요? 유사암은 60대가 넘으면 2천까지 되고요. 2천만 원도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캔스포주아님, 유사암 4천만 원 대박입니다. 네, 더 대박이죠. 유사암 4천만 원인데 타사 누적해서 7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저 보호망이 유사암 4천만 원, 단돈 만 원으로 어떻게 가입을 하고 플랜을 짜드리는지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비류류 뿅. 자, 비갱신형 갱신 암 복층 플랜이에요. 저 보호망이 그 전에 많이 올려드렸죠. 그래서 40세 남자 20년 날 100세 만기로, 그래서 5년 갱신 일반암 9천만원과 일반암 1천만원 비갱신 20년 날 100세 만기 1천만원 넣어드렸고요. 자, 20년 날 100세 만기 소외감 이것도 2천만원 넣어드렸어요. 40세 남자 기준으로 65,530원이란 겁니다. 그러면은 5년 이후에 15년간 월 보험료가 25,63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일단은 5년 이후에 삭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5년 갱신 9천만원을 삭제하고요. 이 일반암 1천만원과 그 다음에 소외감, 이게 생명보험은 소외감이고요. 손해보험에서는 유사암이라고 하죠. 갑기 경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이 일반암 1천만원과 유사암 2천만원 이것만 유지하면 5년 이후에 15년간 25,630원만 납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암은 전부 다 갱신형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은 비갱신형으로 하시면 끝이에요. 30세 남자 기준으로 20년 납입으로 했어요. 일반암 3년 갱신 이 부분을 2억을, 지금은 유사암은 일반암의 몇 프로가 된다? 20%밖에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암 3년 갱신은 2억 넣고요. 보험료가 16,000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사암 4천만원, 이건 비갱신형이에요. 20년 나 몇 세 만기? 100세 만기. 그래서 유사암 4천만원을 비갱신형 유지해요. 보험료가 11,200원입니다. 자, 합계 보험료가 지금 현재는 27,200원인데요. 3년 이후에는 보험료가 어떻게 되냐면 11,200원으로 유사암 4천만원만 유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일반암 2억을 3년 갱신을 3년 후에 삭제하면 유사암 4천만원만 유지가 된다고 했는데 최저보험료 있나요? 네, 가입할 당시에는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에요. 가입할 당시에는 최저보험료가 2만원. 근데 나중에 3년 이후에 고객이 변심해서 일반암 3년 갱신 2억을 삭제했어요. 그럼 보험료가 여기 밑에 보시면 11,2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저보험료가 가입 당시에는 2만원이지만 나중에 감액하고 다시 삭제가 되고 유지하는 건 최저보험료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엣지생명의
이거는 언더라이터의 정확히 심사과에 정확히 물어봤어요. 그래서 3년 이후에 일반암 2억, 갱신형은 삭제하고요. 유사암 4천만원, 비갱신형만 11,200원으로 유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최저보험료도 감액할 때는 없고요. 또 하나는 연동도 없어요. 뭐 유사암 4천만원 들어가는데 일반암을 최소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유지를 해야 되냐? 절대 그런 거 없다고 하니까 일반암 2억 16,000원을 삭제하고요. 싹둑! 그리고 유사암 4,000만원 비갱신형만 유지하면 보험료 3년 이후에 11,200원으로 나머지 17년간, 20년 납입이니까 3년 납입했잖아요. 17년간 11,200원으로 유지하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예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5세부터 50세까지 비갱신 소액암 4천 플랜이에요. 자, 일반암 2억은 3년 갱신으로 최초 3년 시점에서 단독 해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액암이죠. 갑, 기, 경, 재. 이 네 가지 사처암은 비갱신형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에 그 전부터 오로지 C코드, D코드, 대장전망내암이 C코드든 D코드든 전부 다 일단은 일반암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남자, 일단은 가입 3년 이후에 주기약과 일반암 소액암을 넣어드렸어요. 근데 20살 때 3년 뒤에 일반암 2억을 삭제하면 보험료가 주기약과 그 다음에 소액암 4천만원만 낮죠. 보험료가 만원대로 유사암 4천만원만 유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겁니다. 물론 설계사는 실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암 진단금이 3년 갱신이니까 거의 수당은 없습니다. 그냥 고객 차원에서 서비스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년 납 무해지 최저보험료가 2만원으로 가입이 되지만 3년 이후에 일반암 이걸 3년 이후에 삭제하고요. 소액암 4천만원만 유지하면 보험료가 2만원대. 여성이 보험료가 좀 더 비싸요. 유사암은 권리 확률이 갑상수암이 가장 많다 보니까. 하지만 2년 이후에 3년 이후에 삭제해도 그때는 최저보험료와 최저 연계 조건이 없다 보니까 만원대나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 핫 이슈는 뭘까요? 갑상수암은 착한 암이라고 하죠. 방심은 금물이에요. 일단은 갑상수암은 크게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암 암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질암의 경우는 전이가 된 후에는 치료가 어려워요. 거의 사망할 확률이 몇 프로다? 90% 이상이다. 네. 그래서 수질암, 특히 가족력이 높은 암 중에 하나예요. 특히 미분화암 있어요. 미분화암. 이건 경우는 갑상수암 중에서 발병률이 1% 불가한 정도로 드물긴 하지만 다른 갑상수암보다 성장 속도가 전이가 빨라 생존 기간이 몇 개월 단위로 짧을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냥 소외감이 아닙니다.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네, 여기서 보면 잠시만요. 네, 예. 자,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기존 소외감의 경우 갑기 경제잖아요. 이 네 가지야. 유사암이면 각각 보장돼요. 4천, 너도 4천, 너도 4천, 너도 4천. 1억 6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데 보장 금액은 가입 금액의 1년 이내에는 50%, 1년 이후에 100% 보장받잖아요. 소액암의 보장은 갑기경제, 중증 갑상수암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장 금액은 가입 금액의 50%만 이 네 가지는 되지만 가입 금액의 500%예요. 500%. 그래서 중증 갑상수암, 이 중증 갑상수암이 바로 수질암과 미분화암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갑상수암, 수질암 또는 갑상선 역형성암, 역형성암. 그래서 미분암이라고 하는데요. 중증 갑상수암 진단 시 최대 2억까지 얼마라고요?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무서운 난소암 50%가 3기예요. 위험도가 1순위인데요. 난소암, 자궁암, 유방암 정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암보험 여성화 집중 플랜인데요. 여기서 보면 암진단금 1억을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소액암 따로 넣어드렸고 밑에 여성암이에요. 3천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55,600원이다. 자, 암진단금 1억은요. 3년 갱신, 3년 이후에 삭제하시면 돼요. 이 두 개가 보험료가 거의 17,000원만 3년 이후에 17,860원 여기 있네요. 요것만 납입하면
여성 유방암, 자궁암 이런 생식기암이 3천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성암 특화된 여성암 집중보장이에요. 일반암 3년 뒤에 삭제할 거예요. 1억을. 그리고 갑기경제, 모두남, 그리고 여성암이죠. 3천만 원. 외음, 질, 자궁, 자궁체분, 자궁의 상세불명의 난소, 기타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암, 태반의 악성진해물, 이거는 유지할 거고요. 또한 유소외감, 갑상소암 2천만 원, 중증갑상소암 1억, 이것도 수질암, 미분암, 이것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것도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성암 최대 1억 3천만 원, 3년 이후에 3천만 원, 중증갑상소암 1억, 3년 이후에 일반암은 삭제하고요. 그 보험료가 많이 줄어들어요. 거기다가 여성암과 그 다음에 갑상소암, 중증갑상소암 이런 거 같이 넣으면 1억 3천만 원까지 단돈 2만 원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부담도 없고 여성암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5세까지 일반암 1억 가입하고 싶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일반암 5천밖에 가입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네요. 암 상품 경쟁력. 65세 남성이 20년 나 1천만 원 기준일 때 보험료도 흥국생명이 타사 손해보험보다 좀 더 저렴하고요. 물론 좀 비싼 회사도 있어요. 하지만 비갱신형이에요. 타사는 갱신형이니까 싼 거죠. 비갱신형이 비교하면 더 싸다. 비갱신 최대 가입 금액은 70세까지, 타사는 60세까지예요. 가입한 돈은 1억 5천만 원. 하지만 타사는 60세까지 1억 7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흥국생명은 65세까지 가입하고 비갱신형으로 그것도 1억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흥국생명만의 장점이라고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1억 5천만 원까지 일단은 65세 남성 20년 나 기준으로 보험료도 이렇게 차이 있고요. 일반암 기준으로 비갱신형 하시면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나요. 아까 얘는 갱신형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저렴한 건데요. 흥국은 원래 비갱신형이에요. 비갱신형으로 싸우면은 보험료가 봐보세요. 거의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최대 가입금액은 70세, 타사도 70세 한 군데만, 나머지는 65세. 가입 한도는 1억 5천, 타사는 골랑 겨우 달랑 2천만원 5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흥국생명이 짱이라는 겁니다. 3년 후에 할증하지 않아도 흥국생명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20년 가입 후에 60세 남성 20년 나 20년 갱신도 일단은 일반암 2천, 유사암 400이죠. 일반암이 20%니까 보험료가 76,416원인데요. 23년도 가입 생명 흥국생명 63세 남성 20년 나 100세 만기로 해도 거의 보장금액 똑같이 해도 보험료가 오히려 다운이 됐다. 그래서 보장기간 플러스 20년 보험료도 1,881원, 그래서 1,338원보다 495만원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왜 흥국은 암보험이 좋은가? 일반암 소외감을 제외한 모두남이 대장전망 내암, C코드든 D코드든, 타사는 D코드면 소외감, 그 다음 C코드면 일반암이잖아요. 이 흥국생명은 C코드든 D코드든 유방암이든 생식감이든 모두 일반암으로 포함이 되고 있고요. 소외감은 갑기경제 다들 아실 거예요. 자, 대장전망내암 D코드, 진단서에 점막하층까지 침범하지 않는 상태를 D코드, 조직 결과상 암세포가 기저막을 뚫고 정막 고유층을 또는 정막 근층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죠.